오늘 내가 아직 못 해봤지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원빈 선배님. 어머! 상처는 뭐지야? 아니 원래 팬이어서. 아 그래요? 네. 혹시 울었나요? 결혼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가 현장에서 매니저 친구가 알려줬어요. 우와 어쩜 화보처럼 또 결혼하셔가지고. 아주 부럽더라고요 정말. 네. 사실 민영 씨는 5년 전 원빈 씨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데요. 곁에 있던 것처럼. 눈이 엄청 깊어. 깊고 예쁘고. 맞아. 그래서 궁금했어요. 파트너로서 맞아. 보면 저 눈에서 어떤 또 깊이가 나올까. 아 연기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 민영 씨는 결혼 생각이 한 35? 다섯? 네.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닌데 그죠? 2년 전에도 제가 5년 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5년. 아 지금도 5년. 내년도 5년 뒤. 결혼 생각 있는 건 맞죠? 아니 훗날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을 자녀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또 꿈이잖아요. 그럼요. 어머. 많이. 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럼요. 예. 그럼요. 자녀한테 보여주기가 괜찮을까요? 뭐 이런. 볼까요? 아니 이런 진한 딥키스. 아 이거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공중파 수준은 다 괜찮은 거예요. 아 본인만의 스피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네들은 뭐 뽀뽀 안 할 건가? 예예. 실추된 명예의 그동안 작품 속에서 지적이고 똑부러지는 역할을 도맡았던 엘리트 전문 배우 민영 씨. 맞아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막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오. 저는 원래 덜 떨어진 역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알아? 자, 과연? 청와대? 뭐라고요? 미국 수도가 LA가 아니면 로스앤젤레스인가 보지? 아우 웬일이야! 저도 모르게 이제 갈증이 생긴 거죠.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민영 씨. 그렇다면 이번에 무슨 역할인가요? 통통 튀는 사기꾼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아 어때요 중국 분위기는? 어 좋아요. 그래요? 네. 박민영 씨 난리 나요 지금? 아직 난리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나올 때쯤에는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럼. 네. 아니 그러면 중국어로 대사를 좀 이렇게 구사를 하나요? 15%에서 20% 정도는 제가 중국어로 해요. 미슈팡어마? 다 알아요. 잘한다. 아유 살아 숨쉬네. 我现在拍广告。 귀엽죠? 뭐라고요? 지금 광고 찍고 있던. 아 우와. 그리고 약간 예. 신부석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오 무슨 신부석? 제가 아무래도 한식을 먹고 싶으니까 아. 제가 만들어서 먹어요. 아. 아니 코리아타운에 식당 하나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 예, 그래서 분식집 하나 차렸어요. 아.